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치스나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오늘의 게임은 붕괴소드. 제가 이전에도 붕괴소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붕괴소드에 엄청나게 개새끼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리뷰해보고 뽑아보고 현재 우직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일단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이름 왜 이래? 이름 원래 이거 아닌데? 닉네임 뭘로 하지? 이름은... 안녕하세요, 무과금 유저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무과금 유저 텔로니가 한번 해볼, 진행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뽑기야. 왜 뽑기를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공간의 율자 라네가 있는데, 얘가 이 붕괴3라는 게임에서 진짜 개씹쓰레기, 아 개씹쓰레기래 죄송합니다, 개씹사기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이번에 율자 캐릭터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그래 이 캐릭터거든요. 오늘 이 녀석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뽑냐면은, 이게 보급에 들어와가지고 확장, 확장 뽑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뽑을 때까지 오지게 뽑고 2단 진화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시간 없어요,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100번만 뽑으면 일단 무조건 나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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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 일단 돈이 없다. 현질해야지. 삽니다, 사요. 예. 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와, 롤에서도 안 찍는 다이아몬드! 우후! 이거 얼마 찍은 거야? 이거 한 1,000만 원 이상 질러야지 얻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붕괴3에서 다이아몬드 찍어버리고, 미쳐버렸다. 봐라! 이거 100번 뽑을 수 있어요. 응, 일단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나오고, 일단 50만 원 간단하게 질러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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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나와요. 1.5%의 확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걔 아니야! 이거 걔 아니야! 이거 걔 아니야! 이거 걔 아니야! 이거 걔다! 바로 나와버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가지라! 뭐 나와, 나와! 아, 바로 나와. 난 다 필요 없어. 이거만 보면 돼. 이거 아니잖아. 에이씨, 아니고 이상한 거 나왔잖아. 끄져. 여기 이 안경 쓴 애랑 이 무기만 기억하면 돼. 지금 바로 뽑아. 나왔니? 안 나왔고? 그냥 바로 뽑아주고. 나왔니? 나라.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지렸고. 아, 웰트 양 한 번 더 가. 렛츠 겟잇! 나와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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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열쇠 마스터키 나왔고 두 개 남은 거야? 왜 두 개야? 아 두 개 남았구나 no. 인정 이제 성은 상하 나왔어 중 나왔으니까 상하 상하 웰트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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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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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 맞지 하 하나 남았고 어 지렸고 야 회작 게임이네 개잘 나오네 운영자님한테 바로 이제 간택 받았죠 운영자의 간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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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냥코로 다져진 나의 운빨 손빨 알겠습니까? 어 꺼져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 상만 나와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로 안 나와버리고? 바로 나왔죠? 느낌 왔죠? 다 15번인데 10번 안에 나오죠? 지렸다 이제 10번 안에 무조건 나온다 지렸고 아 5번 바로 아껴버리고 봐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삽니다 사요 바로 60만원 무조건 나왔네 나왔다 이제 아 60만원 게릿 나와라 나왔지? 이제 나왔네 씨
뭐 괜찮아요. 다 나왔으니까. 오케이. 모든 장비 획득 완료. 다 나왔고. 잠깐만, 이제 발키리한테 이거 씌워줘야지. 바로 부르는 자 있지, 있지 일자. 내가 바로 성은 박아주겠다는. 왔습니다. 지렸고. 이제 강화해야 돼. 레벨 35까지 가자. 다 가라 말이야. 뻥맛. 아, 강해지는 이 느낌. 나 지금 전투력 몇이야? 전투력. 율자 바로 공간의 율자 밀어버렸죠? 내 묵혀놨던 모든 강화 전력 꼬라박아버리기. 전투력 900.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냐? 지렸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급 한 번 더. SS 돈은 아직 충분해. 네 번 뽑아야 된다고? 네 번 뽑아. 그러면은 내 운을 믿어. 나는 네 번 뽑아. 필요 없고 넘겨. 넌 안 나왔어? 나왔냐? 아이씨, 비슷한 놈들 나왔고. 72만원, 89만원, 100만원. 오늘 장전해놨다! 이거 광고 받은 거라서 광고 받은 거 다 꼬라박을 거야! 가질러버려. 돌려. 충전 보너스? 필요 없어? 돌려. 이상한 거 나왔고. 돌려. 아, 에이. 참, 느낌 애매한데, 잠깐만. 느낌 쎄한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느낌이 좋아. 더 나왔고! 지렸고! 70개. 아이, 좋습니다. 좋고요. 세 번만 더 뽑으면 된다! 응, 안 나왔어? 느낌 쎄한데? 느낌 쎄한데 하면 나오지 않냐? 이러니! 아! 진짜 나오네! 느낌 쎄하고! 쎄하네! 한 번 더 해! 느낌! 더 나왔어! 또! 와! 나 1.5%의 고수냐? 와, 미쳤나봐. 이제 한 번만 더 먹으면 돼요.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아우, 살짝 설렜다. 한 번만 더 나와서 레전드 찍자! 또 현질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 바로 현질강 나왔고.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초특가 질러버려가지고 돈을 아껴버리는 거임. 갑자기 레전드 나와버리는 거임. 자, 갑자기 레전드 돈 아껴버리는 거임. 본인 방금 돈 아껴서 뽑는 상상함. 느낌 좋죠? 이씨. 새끼? 바로 12만원 질러버림. 134만원. 하지만 여기서 깔끔하게 나와버리고 보석 7,000개 아껴버리는 거임. 아이씨, 또 설렜다. 살짝 그냥 포기하자. 58번에 뽑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 나오지 않을까? 진짜 58번 남은 거임. 느낌이 쎄함. 쎄야 나오면 나와. 쎄가 SS의 줄임말이었잖아. 지렸고. 너 바로 랭크업 해버리는 거임. SS. 전투력 미쳤다. 천이다 천. SSS? 어떻게 만들어 이씨. 좋습니다. 야, 한번 출격해볼까? 뭐야 이거? 페랑질주. 이게 캐릭터 시험해보는 거냐? 아니, 카트라이더예요? 아, 뭐 싸우는 거 아니야? 레이싱이야? 레이싱도 있어? 레이싱이네. 뭐야? 아,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 거구나. 오오, 뭐야? 오오! 아, 부딪혀야 된다고? 아, 이걸 부시는 거구나. 아! 여기 아니잖아! 실패했어, 일단. 가볍게 실패. 바로! 30초 컷. 40초만 했겠죠? 뭐야, 더 있어? 아! 40초. 1분은 빼주세요, 판단이. 바로 40초 컷. 와!
이때라 바로 45초 컷. 크, 실수했는데도 어? 이게 이 카트라이더 개고수죠. 와. 오. 오. 와 존나 세. 일반 스킬 하나 써보자. 와 존나 세. 궁 써보자 궁. 와. 와. 와 타격기마. 와 타격기마. 뭐야 끝이야? 아 너무 강해버려서 뭐 해볼 수가 없죠? 됐다! 쿵쿵! 쿵! 우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꽃! 아 샷! 아 원코! 아 뽕마 게릿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일자 써봤는데 개 좋네요. 야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해보자. 이것도 이번에 무슨 새로 났다고 있던데 기묘한 필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은 무슨 공간 유일자 그거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거 확인만 해볼 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조금만 해봐야겠다. 그 거의 약간 그 느낌 난다. 좀비 잡는 게임. 저기 새끼? 저기 새끼? 저기 새끼? 다 처먹었다. 와 1스테이지 끝. 오 해류병 3시간 전 난 스킵을 했다. 텔러는 스토리를 스포하지 않는 잠든 스트리머입니다. 해결 불가? 바로 해결을 해주죠 제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바로 터트려버리고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오 터트리는 거 개사기 슈르르르르 피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컨텐츠 각 잡아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기묘한 표를 해봤고요.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분량상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깔끔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프로 유튜버, 프로 스트리머. 일단은 오늘 이렇게 프로냐 유일자 한번 뽑았거든요. 내 기존에 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키아나 카스라나 공간의 유일자. 얘도 개사기인데 SS 프로냐 자이치 이치의 유일자. 얘한테 풀템 주고 나니까 그냥 상대가 안 돼. 오늘 가볍게 150만 가볍대. 미쳤나봐. 150이면 라면이 얼마냐. 하지만 아무튼 모았으니까 이득인 거죠. 오늘 이렇게 부르냐 자이치 기체 유일자 리뷰해봤고요.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16일인데 17일과 18일 5시 반부터 21시 21시래 21시 그러니까 9시까지 붕괴서드 대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같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괴서드 탤런도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대회도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